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 이 사무소 이전은 우리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가고 나서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무소 옮기면 옮기고 나서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가 만약에 군포시로 사무소를 옮겼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신고하면 됩니다. 우리 옮기고 나서 주소 옮기고 나서 이전 후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전 후 군포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 종로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새로 군포시장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자,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을 하죠. 그러면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 세 가지. 등록대장. 그 다음에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합니다.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주죠. 옮기기 전에 종로구에서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옮겨버리면 이 군포시장이 이전 전의 잘못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 송부해야 되는 서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0일 이내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신고한다는 것,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 인장이 뭡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던데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인장 등록. 등록이라는 것은 오를 등자, 기록할 록자, 등산할 때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린다. 즉, 이 도장을 앞으로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장 등록을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중에 난그 도장 안 찍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등록된 도장이 안 찍혀져 있으면 그 자체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107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줄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세요. 보조원 X 하시고요. 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갱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인데, 뭐, 여러분들 수업 듣다 보면 처음에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시험 볼 때는 가슴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모르는 용어 나와도. 아마 태어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처음 듣는 분들은. 자, 등록할 인장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맨 밑에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맨 뒤에 법인의 인장 밑줄 치세요. 법인의 인장. 즉, 법인 대표자, 자연인 인장. 즉, 사장, 도장이 아니라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꼭 개인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108페이지 양가로 3번에 보면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에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 등록 신청서에 같이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서에 등록 인장하는 도장 찍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방법, 즉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 인장 변경인데요.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 7일 동그라미 하세요. 7일.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도장을 며칠 전에 지금 부천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한테 수업 들어 가지고 공정무에서 합격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갑자기 도장을 찍으려고 보니까 도장 분실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 뭐 쓰면 안 됩니까? 묻더라고. 일요일 날. 그 원래는 국토부 유권 해석은 분실해서 쓰려면은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지만 아직 7일 안 지났다 하더라도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에 불과하지 꼭 7일 있다가 등록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날 바로 등록하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전화 왔는데 일요일 날 분실해 버렸으니까 이거 일요일 날은 인장 등록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러면 다른 도장 찍고 나서 내일 월요일 가서 인장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죠. 원래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변경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요일 날 변경 등록은 할수 없고 손님은 와서 계약서는 써야 되는데 그러면 도장 분실했다고 계약서 안쓸 수는 없잖아요. 뭐 내일 오면 되는데 이 영업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일 온다고 해놓고 안올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맨 밑에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인장 등록을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인데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 안 찍어도 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02페이지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자, 이게 왜 그러면 휴업하고 폐업하는데 내 사무소 내가 휴업을 하고 내가 폐업하고 내가 사무소 옮기는데 왜 이런 거 신고해야 되냐?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은 개인 사생활이면 타치 안 하겠죠? 근데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휴업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휴업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113페이지 휴업 폐업 신고인데요. 내 사무소라고 그냥 내 맘대로 문 닫으면 안 되고요. 휴업하려면 미리 휴업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신고가 있고요, 휴업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업이 있고, 세 번째는 재개, 변경 신고. 신고인데요. 자, 휴업, 폐업하려면, 사무소 문 닫으려면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휴업을 하면은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제 업무를 안할 거니까 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되겠죠? 사본인지 원본인지 아무 말 없으면 원본입니다. 왜냐면 우리도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면 이게 진짜 말하는 거고요. 거짓말이다 이런 거는 아, 농담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농담이다 이런 말안 하면 그게 진짜니까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하라고 하면 이게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는 말을 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을 안 해도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 문서는 안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인데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미반납. 왜냐하면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를 하니까 반납할 수 없잖아요.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니까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요거는 반납하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방문 신고 또는 전자 문서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 또는 전자 문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인터넷으로 이거 어차피 등록증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좀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그래서 저도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이거 어차피 반납했던 거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재개 신고하면 돌려받으려면 그거 받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현실적으로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안 가고 택배비 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기는 한답니다. 자, 모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모두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후 신고가 아니고요. 오늘 했던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했죠. 그런데 휴업 폐업은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 기본서 1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세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징집, 군대 가는 경우고요. 114페이지 취약.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임신, 출산, 밑줄 치십시오. 임신, 출산이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도 6월 초과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5번 보면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개업을 해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제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수많은 중개업소를 봤지만, 휴업 신고하는 중개업소는 본 적은 없습니다. 휴업은 현실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6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1년 동안 휴업해버리면 사무소 얻어놓고 월세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년 휴업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폐업,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고 폐업했다가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을 하면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휴업 신고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사실상 존재합니다. 제가 휴업한 거 한번 보기는 봤는데요. 뭐 봤냐면 부모님 돌아가셔가지고 일주일 휴업하겠다고 그 출입문에 써붙여놓은 거 봤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휴업을 해도 출입문에 휴업했다고 써붙일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소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더라도 출입문에 식사 중 해가지고 전화번호 다 적어놨습니다. 예, 이론적으로는 휴업했다고 써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써붙여야 되겠죠. 만약에 5개월 동안 휴업하는데 손님들이 올 때마다 문 잠겨 있으면 그다음부터 손님 다 끊기겠죠. 그럼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영업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권리금 받고 넘기고, 만약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게 바람직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자, 휴업
휴페업에 대해서 봤습니다. 휴페업. 자, 계략적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에서는. 자, 119페이지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금지행위가 지금 9개가 있는데요. 하면 안 되는 게 금지행위입니다. 이런 금지행위 규정을 둔 것은 이런 행위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많이 하니까 하지 말라고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겠죠. 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별표 3개 하시고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금지행위라고 하죠. 부작위 의무라고도 합니다. 하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자, 금지행위가 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자, 우리 그 기본서 119페이지에 보면 법조문이 있고요. 다시 120페이지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는 매매업은 안 되면 임대차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는 소개하면 안 되냐 묻던데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죠. 매매 개업공개사는 중개업 하려고 개업공개사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은 안 하고 직접 집 샀다 팔았다 집 장사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안 되지만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업 X 이 말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만약에 임대업도 안 된다고 하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따도 중개 못하겠죠? 임대업은 가능하는데 매매업은 안 된다. 매매 중개업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121페이지 양가로 2번입니다. 양가로 2번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자 기본서 121페이지 양가로 2번 알면서 밑줄 치세요. 알면서 모르고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닙니다. 알면서 하면 이게 악이죠. 악이 알면서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거 안 됩니다.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옛날에는 복비라고 불렀죠. 복비. 왜 복비입니까? 시험에 뭐 복비는 복을 받는 비용입니다. 복비. 복비인데 복을 받는 비용이 복비인데요. 왜 복을 받는다 생각했냐면 물론 이건 직접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조금 아는 게 좋죠. 양택, 음택이 있는데 집터를 좋은데 짓고 살면 현세가 복을 받고 음택 묫자리를 좋은데 쓰게 되면 후세가 발복하는 것으로 우리 조상들은 믿고 있었죠. 그래서 명당 자리에다 묘 부모님들 묘 쓰려고 많이 애를 쓰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좋은 자리, 명당 자리 구해준 복을 받는 자리를 구해준 비용이 복비입니다. 그래서 복비라고 불렀고요. 그러다가 중개 수수료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중개 보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든다고 지금은 보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현업에 이게 2014년도에 바뀌었는데 아직도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이런 말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법조문에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 나왔던 걸 보면은 실비는 초과해서 받아도 됩니다. 실비. 실제 들어간 돈은 받아도 됩니다. 숙박비, 차비 같은 거 들어갔으면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받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이 중개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이면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법 위반 아닙니다.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으면 안 되고요. 따라서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중개보수 외에 선물로 받는 것도 금지 행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자, 기본서 12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걸치게 하는 행위 123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양가로 4번 거짓된 은행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되고 이걸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말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됩니다.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판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요. 판례를 보면 예를 들면 그 자살한 집이 있었습니다. 실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자살한 집이 있었는데 개업공개사가 설명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 죽었다고 하면은 그래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겠죠. 말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설명을 안 했는데 아파트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니까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옆에 주민이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그 새로운 이사 온 사람한테 그 집에 알고 들어오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요? 물어보니까 아예 몰랐으면 괜히 말 안 하렵니다. 이렇게 하니까 더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말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이러니까 거기 사람 죽은 거 모르고 들어왔나요?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서 이제 살 수가 없죠. 그 집 팔려고 내놓고요. 중개업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판례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왜?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거짓된 은행 하면 안 되는데 거짓된 은행이란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거래 가격을 보니까 주변 시세에 비춰볼 때 특별히 싸게 거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해야 된다. 참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현실적으로 그럼 자살했다 이런 말 할 수도 없고 또 안 하면 손해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특약으로 특별히 급박한 사정으로 시세보다 싸게 계약하기로 함 이런 특약을 적으면 좀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말 적기도 또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제 현업에 나가면 이론하고 다른 부분이 그래서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이제 해야 되겠죠 너무 법을 지키려고만 해도 좀 힘들고 그렇다고 대충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사고 나고 이러니까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시면 자, 124페이지 양가로 5번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뭐 이런 것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주택상한사채, 주택법에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을에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을에인과 직접 거래, 을에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손님 집이 싼게 나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싸게 샀다가 또 비싸게 되팔아서 차익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남 소개하는 걸 직업으로 해야 됩니다. 쌍방 대리하면 양쪽을 다 대리하면 개업공인중개사 혼자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계약서를 적으면 누가 유리해요? 매도인, 매수인?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를 보겠죠. 개업공인중개사한테 돈 많이 준다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약서를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쌍방대리는 안 된다. 125페이지 기본서 메뉴에 양가, 맨 밑에 양가로 6번 있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 7번, 7번, 맨 밑에 7번에 보면 탈세를 목적으로 탈세 목적, 미등기 전매 등 투기 조장. 안 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참, 요것도 현업에서는 어렵죠. 투자인지 투기인지 보통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 125페이지 126페이지 했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 8번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양가로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계약서 거짓으로, 뭐, 예를 들면 5억인데 10억에 거래한 것처럼 써주면은 다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그게 시세인 줄 알고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입니다. 공동중개. 소위 말하면 왕따 시키는 겁니다. 왕따. 즉,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공동중개도 친목회 회원이 아닌 중개업소하고는 못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신도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지금 왕따 시키는 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옛날에는 막 친목회 심지어 제가 옛날에 중개업을 할때 보면 친목회 회칙에 보면 비회원하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회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한테 수업 듣던 분이어가지고 악수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목회장한테 적발돼가지고 완전 왕따돼가지고 투명인간 취급해가지고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는데요. 굉장히 이게 심하고 현실적으로 이걸 고발할 수도 없어요. 고발하면 뭐그 지역에서는 더 이상 중개업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 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녀회 이런 데서 또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 이런 분들 자, 우리 얼마 밑으로 내놓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한다든지 또는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 유도해서 중개업소 가가지고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7억을 올려놨냐? 우리도 10억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10억 안 올리면 이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다 3년 이하 입증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9번까지만 행정처분입니다. 누구든지 이분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자격취소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요건 행정처분의 경우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27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29페이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